감성 선구인 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으신 사랑이 저희를 향하여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확신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시절의 변화 속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며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든든하고 견고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놀랍게 역사하며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추구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품게 되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더 소중하고 궁극적인 목적들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의 보람과 헌신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사명을 성취해가는 영적인 보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의 터에서 생활하게 하신 우리의 생활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분별하며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시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시위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젯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진을 쳤던 지명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을 앞에 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땅 위에 생명을 다하고 호로산에 올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기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코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의 그긴 여정을 통하여 결국은 끝내 이스라엘을 요단강가 모압 평지 가나안이 바로 들여다보이는 가나안의 경계 앞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고해 볼때 떠오르는 많은 사건과 장면들,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해 경험하였던 쓰라린 아픔의 사건들, 다시는 되돌아오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실패의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걸음을 그들이 행한 바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큰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권능의 손길로 신실하게 그들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추방하고 그들이 새겨 만들어 놓은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세운 산당을 헐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사람 수가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할 것을 원칙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일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괴롭힘을 계속 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셨던 바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긴 여정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시며 너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는지 함께 한번 돌아보자. 나는 너희에게 약속에 신실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언약의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며 옛 땅에 속한 삶을 회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나는 끝끝내 너희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주기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껏 이끌어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에게 대해 품고 계신 중요한 열망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저 공간적인 어떤 영역을 점유한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공간 속에 이제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펼쳐 보이는 것, 새로운 종류의 삶을 실현해 내는 것,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모습과는 구별되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신실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타협 없이 그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땅 가운데 구축해 놓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자손을 허락하신 뒤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약속으로 주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긋난 삶들을, 부패한 삶들을, 죄악된 삶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의 죄악과 타락상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영적인 혼란과 사람을 심지어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의 패역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삶임을 말씀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거주민들을 그 땅으로부터 몰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마치 그 땅이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고 역겨움을 느껴서 그 땅으로부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여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몰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1차적으로 소극적이지만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실현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땅 가운데 패역한 백성들을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합당치 못한 그 땅의 거주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주신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그 땅에 마치 주인처럼 거주하고 주인처럼 그 땅을 점유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땅의 진정한 주인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임대를 받아 사는 인간이 진정 주거를 계속 그땅 가운데서 이어가려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땅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 땅을 진정으로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광포함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하시면서 땅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제비를 뽑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내 은혜로 너희가 거하는 것이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내 은혜로 너희가 누리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주기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땅을 차지하고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충만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목적과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 사는 것 다른 무엇이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땅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 이상의 더 궁극적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그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들과 목표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서부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헛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고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내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내 통치를 실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내 다스림을 실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때때로는 나의 심판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이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들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해졌고 너무나 힘든 시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목적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좀더 높이 눈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그저 거주하는 것,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껏 회고하게 하셨던 그긴 여정을 통해 진을 치며 이어왔던 그 광야의 여정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느냐? 너희의 손의 수고와 노동으로 살아남은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내 은혜로 살아남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보장해 주지 않느냐? 지켜주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서 사명이 있다. 나와의 관계에서 삶의 목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껏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와 나의 의를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너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더잘 먹고 살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할때더 놀랍게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삶을 철저하게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얽혀 사느라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버리고 영향을 받아 버리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우리의 삶의 목적들까지 흐릿해져 버리고 엉뚱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가나안의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그것을 떨쳐내야 한다고, 극복해야 한다고, 그것과 자신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또 우리가 실험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때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위해 섬기는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위해 내가 얼마나 초점 맞추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목표로부터 이탈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영향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들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며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습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틈엔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을 들여놓는 채널들이 무엇인지 잘못된 연결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 단호한 구별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삶에 실패할 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만족과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삶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할 때 우리의 관점 속에서 그것이 작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것이 박혀 있는 걸 뽑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타협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에 가시가 박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옆구리에 고통이 찌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재앙과 저주를 우리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될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만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전시하시는 그러한 개인의 삶, 가정,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